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박물관으로 1946년에 문을 연 이래로 우리 문화의 원래 모습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에는 한국인의 하루, 한국인의 1년, 한국인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세시풍속과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상설전시관 2관에서 전시 중인 한국인의 세시풍속과 4대 명절에 대해 관련 유물을 감상하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하나,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것처럼 유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둘, 화면에 돋보기나 사운드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면서 학습해보세요. 셋, 활동지와 함께 학습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누리달이 전시관의 유물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세시풍속과 명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계절에 따라 좋은 날을 택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열고 즐겼어요. 이를 시간이 흐르면서 명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한자로는 이름, 명에 절기, 절자를 쓰죠. 혹시 우리 누리달은 우리 명절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명절 음식인 것 같아요. 저는 떡을 좋아해서 떡국을 먹는 설날이랑 송편을 먹는 추석이 생각나요. 맞아요. 선생님도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맛있는 명절 음식이에요. 그런데 누리달은 이 동요를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로 1년 중 제일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에요. 설은 새 첫머리, 새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 의미로 설날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엄마가 새해 첫날이니까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목욕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옷도 사 주셨어요. 선생님, 설과 관련된 우리나라 새시풍속에 대해 좀더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사실 설날을 부르는 명칭이 매우 다양한데, 누리다른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설날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게있다고요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요. 옛날에는 설날을 원일, 원단, 원정, 원조, 세수, 연두, 연시 등 아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어요. 선생님, 근데 설날은 하루인데 음력설과 양력설로 나눠 부르지 않나요? 저는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너무 어려워요.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음력 정월 초하루를 설날로 지냈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음력설을 새로운 설이 아닌 오래된 설이라는 의미로 구정. 양력설 1월 1일을 새로운 설이라는 의미로 신정이라고 부르겠어요. 일본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음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신정과 구정은 1980년대까지도 개선해야 할 일본의 잔재로 여겨졌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음력설 폐지를 반대했고, 그렇게 해서 사라질 뻔한 음력설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죠. 이런 이유에서 구정이나 신정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서 음력설과 양력설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민족의 문화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도 잘 지켜낼 수 있을 테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설날은 해가 바뀌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조상과 집안 어른들에게 예를 올리는 일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설날 아침에는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가족이 모두 모여서 조상에 대한 세배로 설차례를 지냈죠. 설차례 때는 추석과는 다르게 떡국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떡국 차례라고도 부른답니다. 선생님, 제가 명절을 좋아하는 이유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척들을 볼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명절의 의미에는 조상에게 예를 올린다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설날 아침에는 예쁜 설빔을 입고 세배를 드리죠. 선생님, 제가 설날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누리달. 사실 선생님도 그래요. 그리고 어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덕담을 해주면 한해 동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막 기운이 나죠. 선생님, 설날에 세배를 할때 엄마가 항상 예쁜 새 한복을 입혀주셨어요. 맞아요. 설날에는 고운 새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을 설빔이라고 불러요. 지난해 많은 일과 어려운 일들은 떨쳐버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곱게 설빔을 차려입는 거죠. 우와 선생님 설날에 입는 새옷 설빔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누리달 아까 설날하면 떡국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죠 네 선생님 설날에는 엄마가 방금 뽑아온 따끈한 가래떡에 꿀을 발라주셨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설날에 먹는 하얀 가래떡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설에 차리는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는데요. 설날에는 차례를 지낸 후에 차려둔 세찬을 먹었어요. 특히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떡국을 두 그릇씩 먹기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조선 후기의 학자 홍성모가 연중 행사와 풍속들을 정리하고 설명해 놓은 세시풍속집인 동국세시기에 나온 떡국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까요? 과거에는 떡을 지금의 떡국 떡 모양이 아니고 엽전과 같은 돈이나 태양처럼 둥근 모양으로 썰었대요. 이는 재물과 물건이 풍성한 재화의 복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지금과는 다르게 떡국을 꽝고기 국물에 끓였대요. 그러다가 꽝고기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소고기나 집에서 키우는 닭고기를 넣어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꽝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떡국을 요리하는 방법과 떡국 떡 모양도 조금씩 변한 거네요. 그래, 맞아요. 누리달. 요즘에는 친구들끼리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죠. 옛날에도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이면 재미있는 놀이를 했거든요. 혹시 누리 달도 기억나는 놀이가 있나요? 네, 윷놀이요. 편을 갈라서 했던 윷놀이가 생각나요? 맞아요. 선생님 가족은 아직도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거든요. 윷놀이는 재미로도 하지만 농경 사회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대요. 유파는 농토, 말은 놀이꾼이 던져 나온 유패에 따라 움직이는 계절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해요. 혹시 이런 유치 본적 있어요? 이게 유치라고요? 네,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가지고 놀던 종지 유치예요. 그리고 유치를 던져서 그의 운을 알아보기도 했대요. 오, 신기해요. 윷놀이로 운세를 알아볼 수 있다니. 윷놀이 말고도 설날에 했던 놀이로는 널뛰기, 팽이 돌리기와 연싸움을 해서 모든 나쁜 기운을 날려보낸다는 의미를 가진 연날리기 등이 있어요. 누리달, 혹시 이 물건을 본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데 이 물건은 뭐예요? 옛날에는 새해 아침에 문이나 벽에 복조리를 걸어두었거든요. 조리는 옛날에 쌀을 수확했을 때그 안에 섞여 있는 돌이나 지푸라기를 골라내는 도구인데요. 새해 복조리를 걸어두는 데는 복을 읽어서 얻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채를 문 밖에 걸어놓았다고 해요. 채를 걸어둔다고요? 왜요? 채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요? 혹시 야광귀라고 알아요? 아니요. 야광귀요. 야광봉이 아니고요. 옛날에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섯달 금음달 밤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의 신발을 신어보고는 발에 맞으면 훔쳐가는 귀신을 야광귀라고 불렀어요. 이 귀신에게 신발을 도둑맞으면 1년 내내 많이 아프고 운이 없대요. 그래서 야광귀를 쫓기 위해 민가에서 장대에 채를 걸어둔 거죠. 이렇게 해두면 야광기가 채의 구멍을 하나하나 세다가 닭이 울고 날이 밝아버려서 결국 신발을 훔쳐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와요. <laughs> 약간 무섭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이 밖에도 재미있는 새시 풍속이 많으니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때 어떤 풍속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4대 명절 중에서 한해에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명절이자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로 여겨지는 설날의 새시풍속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네, 선생님. 묵은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가짐과 그동안 몰랐던 다양한 새시풍속을 알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동안 잘 몰라서 무심히 지나쳤던 설날의 의미와 우리의 새시풍속에 대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를 바랄게요.